이제 시장에서 좀 헷갈리게 하시는 분들이 막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과거의 코스피 평균이 9배에서 12배 사이에 움직였다. 그런데 지금 13배다. 그러니까 주식 다 팔아야 된다. 안녕하세요. 허랑 기자입니다. 김태용 그로스 자산운용 대표님과 더보자 두 번째 시간 각자 볼 텐데요. 최근에 미국 월가에서 펀드매니저 조사를 했는데 유포리아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만큼 시장을 좋게 보는 펀드매니저들이 많다라는 얘기인데 네. 지금 같은 상승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개인들은 어떻게 투자에 대응해야 되는지 또 기관들은 개인들과 혹시 달리 투자하는 전략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낙관론이 지금 되게 팽배해 있고요. 그리고 그 낙관론 자체가 어떤 버블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근거가 있으면서 합리적인 그런 낙관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까 유포리아 지수라고 그러면은 이제 찾아보시기 어려울 텐데 제가 하나만 소개를 지수를 해드리면은 CNN에서 발표하는 Greed and Fear라는 지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탐욕과 공포 지수 이런 지수가 있는데 거기가 시계처럼 이렇게 움직여서 0에서 100까지 갑니다. 지금 89 정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낙관적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욕심이 89라는 거죠. 네네네. 그렇죠. 좋게 보는 게 89%. 네. 네. 근데 이거를 활용하실 때는 유포리아 지수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밑에서 공포가 있을 때는 잘 맞아요. 그러니까 공포가 있을 때는 그냥 계속 매집하시면 돼요. 그런데 과열됐을 때는 과열이 쉽게 안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95다 지수가 과열된 거 맞습니다. 과열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들 좋게 낙관론이 많다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낙관론이 틀린 게 아닌 경우가 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어요. 의외네요. 낙관론이라는 게 되게 아슬아슬하게 버블이 꺼질 것 같다라는 막 그 우려감 있잖아요. 이게 계속 팽배한데도 낙관론이 쉽게 안 꺼진다. 그럼 보통 역사적으로 그랬던 거잖아요. 다 좋게 보는데 그 좋게 보는 게 맞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거죠. 그 6개월까지도 그 높은 지수에서 유지되는 것처럼 많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이 시장이 버블이냐 이렇게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건 맞지만은 전혀 버블은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아직 좋아질 것들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지수가 뭐 잠깐 조정은 있을 수 있죠. 여기서 뭐 5% 정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정확하게 언제인지도 모르겠고요. 조정하면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돈도 좀 이렇게 마련해 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상승장, 지금은 뭐 전형적인 상승장, 강세장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상승장과 또 3월을 생각하면 이제 조정장이 왔을 때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 액션을 짜야 되는 건지. 지금같이 이제 상승장에서는 다 개인별로 이렇게 주식 편입 비중이 다르게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본인이 보셨을 때 아, 나는 이 종목 가지고 내가 충분히 수익을 냈고 목표가 최고치로 도달한 애널리스트 주가에 그쯤까지 왔다 이러면은 그런 건 이제 좀 줄이셔도 되겠죠. 그리고서 다른 종목들을 또 사시는 이렇게 끊임없이 차익을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오를 것 같은 주식을 골라서 다시 사는 저점 매수를 좀 하는 예 그렇게 이렇게 꾸준히 왜냐면은 지금이 하락장일 때는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은 완연한 상승장이고 속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내년에도 상승장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게 애널리스트 중에서도 목표가가 제일 높은 사람 거 위주로 참조를 하라고 말씨드린 거고요. 그래서 너무 일찍 팔까봐. 너무 일찍 팔까봐. 네, 너무 일찍 팔까봐. 그러면 기관들도 애널리스트가 제시하는 목표가를 신뢰하면서 보시나요? 그건 안 봐요. 왜냐하면 애널리스트 분들 죄송하지만 죄송합니다. 애널리스트 분들 30명이 넘으시는데 네. 한 종목당 네. 네, 그 결론을 보는 것보다는 그 로직을 봅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 분들이 아 이게 기업의 이익이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지금 100 정도인데 내가 이런 이유로 120 정도는 나올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서 빨리 사는 거죠. 목표가는 어떻게 좀 참조해서 이용하세요? 애널리스트 목표가는 어떻게 이용하세요? 기관마다 다르시겠지만 저희는 저희 내부 목표가를 구해서 저희 목표가만 보지 외부 셀사이드 목표가는 뭐 사실상 안 봅니다. 예. 하지만 개인들은 이제 애널리스트 목표가를 참조할 수밖에 없으니 애널리스트 목표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그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더 네, 그것도 좋은 전략인 거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모든 주가의 흐름은 기업이 이익이 증가하는 것만큼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네이버에 그 이렇게 쳐보시면은 다 나오잖아요. 올해 이익, 내년 예상 이익, 내후년 예상 이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거를 보는데 올해보다 뭐 30% 이상 증가하는 기업들을 먼저 그 위주에서 뽑으면 좋은데 그렇게만 해도 애널리스트 예측이 틀릴 수가 있어요. 예측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그런 예상치가 좀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기업의 이익이 상향 조정되는 기업들은 상당히 좀 안전한 편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업의 이익의 예상치가 상향 조정되는 것도 중요하고 기업 이익이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시잖아요. 지난번 저희 인터뷰 때는 코스피 전체적으로 PER이 10배 수준이면은 이꼬로 기업 이익 성장률이 한 10%, 연간 10% 정도를 평균으로 보면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렇게 상승장이 되다 보니 이 PER이 더 높아졌을 것 같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기업 이익 성장률도 좀더 엄격하게 봐야 되는 건지.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제 시장에서 좀 헷갈리게 하시는 분들이 막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과거의 코스피 평균이 9배에서 12배 사이에 움직였다. 그런데 지금 13배다. 그러니까 주식 다 팔아야 아, 된다. 고평가되어 네, 있다. 근데 마지막 결론을 빼고는 맞는 말씀은 맞아요. 왜냐하면 과거 평균이 그 정도에서 움직였는데 13배니까 과거보다는 높은 숫자는 맞잖아요. 근데 그거는 밸류에이션의 한 면만 보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PER이 10배라는 거는 기업이 시가총액이 10일 때 1만큼 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수익률, 요구 수익률로 다시 바꿔서 계산을 하면은 1 나누기 10으로 하시면 돼요. 0.1. 그러니까 10%죠. 네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나는 채권하면 4%는 벌어야 되고 상가를 투자하면 5%는 벌어야 돼. 근데 주식은 위험하니까 나는 10%는 벌어야 돼. 라는 게 PER 10배라는 거에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바꿔서 말해볼게요. PER 13배는 1 나누기 13을 하시면은 한 7점 몇 나올까요? 한7.5 정도 나올 거예요. 7.5. 그러면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지금 기대 수익은 나는 옛날엔 10%꼭 줘야지 주식을 했는데 지금은 7.5만 돼도 나 주식할 거야. 훨씬 좋아. 왜냐하면은 상가 가격은 5%에서 4% 떨어지고 금리도 3%에서 1%로 떨어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제로금리 가깝게 돼 있잖아요. 국채 10년물이 1%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PER이 평균 18배 정도 되다가 지금 32배예요. 그럼 미국이 32배는 미친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요구하는 기대 수익률이 낮아진 거고 그전에는 돈을 막 2, 3%에 빌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공짜로 다 빌릴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1%, 미국에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는 수익률이 낮아진 거고 그러니까 새로운 밸류에이션이 새로 쓰여야 되는 겁니다. 네. 주가가 앞으로도 더 오를 수 있는 부분들은 경기도 다 완전히 회복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기업 이익도 애널리스트 분 얘기 한번더 나오는데 컨센서스로 본 기업 이익이 내년에 40%, 네, 순이익 기준으로 40% 정도 늘어나는 올라가는 걸로 돼 있어요. 내년이 올해 대비 40% 증가하는 걸로. 이게 대부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기업 이익이 늘어난다 이 네, 예상이겠네요. 그쪽 비중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상승장이 이어질 거다라는 게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니다. 그 얘기가 적어도 국내 증시에선 그렇다라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런 상승장이 계속되다가 어떤 변수,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조정장이 올수 있잖아요. 이럴 때 조정장이 왔을 때 시장을 이기는 대응 전략은 뭘까요? 시장은 이길 수 있는데 손해는 나시겠네요. 조정이 왔을 때 많이 빠지는 기업이 있고 덜 빠지는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대장주 같은 게 오를 때도 조금 답답해 보이지만 빠질 때도 별로 안 빠지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것만 보셔도 예를 들면 코스닥 종목 7, 8% 빠질 때 삼성전자는 2% 이상 잘안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락장에서 잘 버텨줄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장주나 시가총액이 크고 누가 봐도 1등인 회사, 이런 회사들의 비중을 적어도 절반 이상은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나는 화끈하게 50% 먹을래 이런 종목들은 전체 5개 중에 한두 개만 이렇게 가져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폭락장이 올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냥 조정장이 올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보통 그때 기관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되게 리밸런싱하기 좋은 기회로 삼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도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냥 점점점 위험한 물가로 더 많이 갑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 더 많이 사고 종목 수도 막 늘어나고 이럽니다. 근데 막 예상치 않게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막 벌려놨던 종목들을 똑같이 비슷하게 빠지거든요, 코스닥들은. 그러면 그 중에서 사실은 1등, 2등, 3등이 다 있었을 텐데, 4등, 5등을 다 지워가지고, 1등, 2등은 더 사는 전략을 써요. 결국은 우량주를 사시라는 얘기입니다. 팔고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 사긴 사네요. 네. 기관이니까. 기관들은, 그럼 개인이라면요? 조정장이 왔어요. 4등, 5등을 팔아서 1, 2등을 그때라도 또 사야 되는 건가요? 네. 기관과 외국인을 따라야 되는 거네요. 전략적인 걸 따라하는 거지, 종목 선택은 이제 직접 하시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기관은 왜 그렇게 하냐면은 돈이 없어요. 항상 95% 이상 사고 있기 때문에 딴거 팔아서 새로 사야 돼요. 근데, 개인 같은 경우는 현금 비중이 있다면 개인은 그래서 제가 뭐 20, 30%는 충분히 올랐을 때 20, 30%는 빼서 그런 이제 많이 빠진 종목을 살수 있는 이런 것도
좋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올해가 특별하게도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조정장이 확 왔다가 다시 상승장이 이렇게 동시에 겪었던 한해 겪었던 해인데요. 사실 그동안은 코스피가 박스권에 계속 머물렀었잖아요. 그리고 그 박스권을 만든 요인 중에 하나가 기관 투자자들의 이런 롱숏 매매다 이런 사실 비난들도 있었거든요. 기관들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관들이 이제 자기 역할을 좀 못했던 부분들이나 오판을 많이 했던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기관들이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기관들도 반성할 거는 분명히 반성을 해야 되고 또 잘한 것들은 빨리 전략을 바꿔서 따라가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롱숏 때문은 좀 아니었던 것 같은 거는 정부가 이제 숏을 규제를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롱숏 가지고 이제 시장을 박스권을 만들었다든지 또는 고점에서 매물을 많이 내놔서 이렇게 눌렀다든지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의 한계에 맞춰서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조금 마케팅이 기관들 놓친 기관들도 있었다라는 거는 저도 뭐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마켓 타이밍을 놓쳤던. 근데 기관들이 잘못한 점은 그럼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 기관을 제가 좀 그러면 질문이 계속 들어오시니까 거예요? 네. 기관을 또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하나는 기관이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기관들이 있고요. 하나는 이게 비중의 후자가 훨씬 큰데 국민연금이나 또는 연기금이나 변액보험이라든지 이런 자금처럼 그냥 코스피를 이기는 전략을 쓰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펀드도 다 후자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항상 주식을 90% 이상 가져가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분들은 뭐 잘못하고 잘할 게 없어요. 그냥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절대 수익을 해야 되는 헤지펀드나 또는 증권사 PI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절대 수익이 중요하거든요. 코스피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타이밍이 약간씩 놓친 데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사실 그런 데들이 그 시장을 박스권으로 만든 건 아니다. 이 말씀 그렇죠. 아닌 지금 건가요? 박스를 뚫고 올라가고 올라갔잖아요. 있으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마켓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박스권 뚫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 하나의 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개인들이 합심하여. 다 기관도 열심히 샀고 개인도 샀고 그다음에 외국인은 이제 뒤늦게 합류했고 이러니까. 그럼 현재의 상황은 코스피가 기존의 박스권을 뚫고 이제 상승을 달리고 있는데 이 박스권 자체가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계속 움직일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지 아니면 정말 이게 상승장으로 계속 갈 건지 어떻게 내다보세요? 그게 이제 뭐 내년의 전망일 것 같은데 저희는 여기서 저는 이제 사실 그전에도 코스피 목표 지수를 말씀을 안 네, 드렸어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 그냥 단순히 두달 전인가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도 지금 2600이 전고점이었는데 이건 충분히 뚫고 올라간다라고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속도로 봤을 때한번 정도는 어느 정도가 가도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되겠다라는 거는 말씀드려도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저는 한3100 정도 코스피 지수가 거기는 터치를 할 것이다. 터치는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충분히 과열은 아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 근거를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 매크로 경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기업 이익이고. 근데 매크로 경기 지표를 보면은 지금 되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앞으로 좋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시겠잖아요. 근데 저는 앞으로도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거 두 가지 얘기 드릴게요. 첫 번째, 전 세계 재고입니다. 그 재고가 지금 되게 낮아졌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생산은 별로 못했는데,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문을 닫으니까 생산을 못했고 그만큼 재고가 소진된 거네요. 그 대신 수요는 코로나 전으로 다 회복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소비 보면은요, 코로나 전으로 다 왔어요. 왜냐면은 안 나가고 그냥 온라인으로 계속 사재 낀 겁니다. 그 세일즈 투 인벤토리 레이쇼라는 걸 보시면 되는데, 그게 역대급으로 제일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만들어야죠. 지금 쓸 것도 만들어야 되죠? 재고도 평균 재고를 유지를 시킬 만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물론 요새 코로나 올라가고 있지만은 한국하고 중국인 이 제조 공장들은 잘 돌아가는 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럴 것 같다가 아니라 그냥 팩트를 말씀드린 거예요. 재고가 평균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럼 미국이 소비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정확한 팩트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축률이 평균 미국이 한7% 정도면 돼요. 7% 정도가 항상 저축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13.6입니다. 금액으로 바꿔서 말씀드려 볼까요? 코로나 전에 갖고 있었던 저축보다 1조 달러 정도를 더 저축을 하고 있어요. 1조 달러를 결국엔 소비에 쓸 수밖에 없는 거네요. 쓰겠죠, 자연스럽게.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안 쓰고 있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소비 다 회복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통장에 평소보다 1조 달러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쓸 거고요. 그리고 좀 있다가 어쨌든 뭐 합의가 돼서 9천억 달러가 됐건 1조 달러가 됐건 새로운 바이든 정부하에서의 재정정책도 나올 겁니다. 그건 누구나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서 왜 주식을 팔지? 이런 의문이 나오실 거고요. 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 이익이 또 뒷받침이 돼야 돼요. 기업 이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이익이 미국은 올해 이익이 많이 안 났기 때문에 한국은 올해도 이익이 20% 증가가 올해도 예상이 증가요? 돼요. 예. 내년에는 40%더 예. 증가하고. 올해 20% 증가 예상이 되고요. 내년에 40% 증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좀 틀릴 수 있어도 그럼 30%는 증가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새로운 밸류에이션으로 보시면은 그럼 아까 PER 저희가 열심히 얘기했잖아요. PER이 10배가 유지된다 그러면 주가 40% 올라야 되죠. 근데 그렇게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고 왜냐하면 선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한 20%는 지수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뭐 유동성 이런 거 빼겠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매크로 환경, 그다음에 기업 이익의 증가, 미국도 증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는 일시 조정 잘 모르겠습니다. 조정 언제든지 할수 있어요. 뭐 어떤 핑계로도 할수 있어요. 그때 조정하시면은 강력 매수에 할수 있는 이런 조정으로 생각하셔야지. 아 이제 조정의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코스피가 박스권을 뚫고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동력들까지 설명을 해주신 건데, 사실 한국 기업 되게 안 좋다, 안 좋다 했었는데, 한국 기업들이 되게 잘하고 있는 거네요. 네, 잘하고 그리고 뭔가 있고요. 그 4차 네. 산업혁명의 대열에 못 끼는 거 아닌가, 아닌가 했는데, 그렇지 않고 되게 잘하고 있는 거다, 이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골고루 뭐 차, 화학, 자동차, 저 반도체, 그다음에 바이오 뭐다 잘하고 있죠. 네. 김태용 그로스의 자산운용 대표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